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리브 샌드박스가 저는 이미 승부수를 걸었다고 생각해요. 상대한테 유미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리 유미를 주고 이것저것 다른 픽들 주고 이런 상황이라면 젠지가 무난히 가면 웬만하면 지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가 좀 챙긴 건 뭐냐? 엄청난 메이킹을 많이 챙겼어요. 탑 정글 그리고 원딜 서포 심지어 미드도 상대 궁 뺏어서 하는 메이킹까지 따지면 5인 메이킹이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자랑하는 정말 모래폭풍 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상대 다운시킬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젠지 쪽에서 뭐 제리 유미를 기본으로 해서 뭐 밸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리브 샌드박스도 후반 간다고 힘 빠지는 조합은 전혀 아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턴만 잡을 수 있으면 청소기 잘 돌리고 나중에 또 사일러스를 중심으로 한 밸류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럼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자 복합적으로 고려한 리브 샌드박스의 픽인데 하지만 상대는 젠지입니다.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예. 눈에 잡히긴 하는데 이게 6렙이 되기 전이면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이거 트런들과 오공이 만났어요. 네. 카인 먼저 들어갔고요. 들어왔던 암호물을 때리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들어왔던 암호물을 네. 먼저 점사를 네 프린스도 계속 그리고 피다 죽고요. 오래 버텼거든요. 오래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먼저 죽었고요. 그래 잡아서 잡고 저거 투명하고 가는 거를 낚아챘으면 대박인데 암호무가 은근히 엄청 오래 버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호무가 오래 버텼어요. 예, 그러니까 넘어서 타고 넘어서 이거를 웨이브를 못 먹게까지도 압박을 하는 건데 사실 더 들어가긴 좀 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들어왔다는 맞긴 합니다만 긁히고 있어요. 다 이제 담아먹자. 뭐 죽은 선수들 복귀합니다. 지금 시계를 갖고 프린스 예뻐요. 프린스 예쁘세요. 최고 못 참지. 그리고 암호가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 1분대 타워 타워 이러면 암호가 들어가죠. 야 너는 너프 다니야. 암호가 제대로 챙겨줬어요. 아 이거 아프대요. 아프대요. 아프게 멍뜨게 살았어요. 네, 결국에 뭐 여러 가지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아래쪽에서 혈전이긴 했어도 결국 젠지가 이득을 좀 많이 봤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11레벨 지금 싸우면 암호가 유미가 6레벨이거든요. 암호가 5레벨이라 그리고 제이가 병도 맞죠? 사이사이 높거든요. 그리고 사일러스 위치 봐야 돼요. 사일러스 위치 봐야 됩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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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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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러가 넘어왔다. 룰러 다 폈고요. 사일러스 사일러스 쫓아가면서 리브 샌드박스 와 딜러 포기 그리고 리엔즈까지 계속 때려주고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나게다 치가 커커. CS도 준수하면은 예. 힘이 엄청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서로 바텀뷰가 올라오면서 지금 전령 쪽을 보고 있어요. 싸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중간에 쪽으로. 네, 쳤어. 쳐밀죠. 밀고 밀리고. 예. 약간 클로즈업이 오냐? 접근을 넘어왔는데. 그러자는 소리. 그리고 칼이 들어오면서. 네. 아무무 궁을. 네. 그리고 쳐밀 쳐밀. 이게 참 잡았고요. 근데 이런 구도에서 아토스가 좀 웃는데요? 네. 최대한. 자 비비기! 아 저 체력들이! 노란지리! 노란지리! 체력들이! 폭풍이 계속 나거든요? 예. 이거 쇼크라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물 넘어가면 되는 거야! 와 이러면! 따박! 따닥! 이게 자체를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노시 한번 룰러드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순간이동이 아지르만 있는 게 근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지르가 일단 미리 눌렀어요. 시카공전이기 때문에 사일러스는 지금 뛰어도 좀 늦을 텐데요. 예. 근데 이게 아지르가 미드에 붙어서 리브스포가 가나요? 그냥 가나요? 그냥 걸리지 않아요? 와 그냥 뭐 근데 이게 프린스가 못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지르가 오면 어떡하려고요? 아지르 이제 왔는데 이거는 밀고 프린스가 그래서 싹 다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건 리브스포를 가게 비사 벌써 이거거든. 이거죠. 생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오브젝트에 나눠먹기 운영도 가능했을 텐데 그 상황이라고 한다. 마사지인데 숫자 계산도 좀 아쉬웠고요. 이번에는요 풀어주고 와서 그래서? 이거라도 최대한 막아보겠다 벌면서 그렇죠. 최대한 좀 어떻게 그죠. 가위를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전투력이 없어서 하나라도 잡자. 네. 하나라도 잡아야죠. 피노시라도 물건값 좀 내. 예. 니네 너무 먹었잖아. 예. 맞긴 해 솔직히. 아야 예. 뭐 젠지도 웃으면서 지불했죠. 그렇죠. 예. 아, 그래, 이 정도 누가 팀이야. 네. 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갈자. 예. 갈자. 보트 다워죠. 그리고 사일러스. 예, 넘어온 것까지 잡고 넘어온 것까지도. 예. 리브 샌드박스. 예. 아니 뭐죠. 그러니까 젠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원거리 딜러랑 정글러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포탑을 쳤었는데 그게 오히려 각이 나와버렸죠. 예. 그래서 참. 어떤 상황에서도 메이킹을 하는 크로코의 또 능력이라고 할까요? 좀 더 타이트하게 게임할 생각을 할 것 같고 만나서 뽑다며! 너 아무것도 없지! 몽둥이! 예. 이번엔 내 차례다. 예. 아 이거는 사일러스도 갈 곳이 없네요. 아 사일러스가 살짝 그 드래곤 전에 한번 시야를 밝히고자 한번 와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진압이랑 그렇죠. 예. 그리고 라인 관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건드리는 건데 그렇죠? 이게 상대 쿨이 타일의 위치 이게 곧 있으면 돌거든요. 그렇죠. 마사지그 두 궁극기 금방 들어와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하기가 자, 프린스 계속 분명 던지고 있고 젠지도 지금 드리블 중이에요. 진짜 젠지도 궁극기 효과가 뒤쪽으로 빠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로 괜찮아. 앞뒤가 밀고 들어가고 아무거나 들어가고 뒤쪽 안쪽에서 사람 뒤쪽 근데 아무거나 터뜨리고 프린스 프리딩 그래도 안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가네. 그리고 프린스 프리딩 리엔지가 고립 리엔지 고립 그리고 클로저가 물러가고 유미가 고립되면서 터졌어요. 그러면서 프린스 프리딩 피노 부메라 스탠드박쇼 진짜 대박인데요. 눌러 거들한테 아 눌러잡아 프린스 일로 와 눌러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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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어딨어. 아 요거 이거 이거 좀 거들어 나왔었죠. 아 요게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 요게 요러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 너무 빠르네요. 5궁에 갔는데요 집을 찍어놨었고 이 타이밍을 몰랐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합니다. 이러면 나쁜 것 같은데요. 될 수 있나요? 그러면 한타라도 네. 한타라도 아 바로 넘어갔고요. 이전에 오공이 위쪽에서 시야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제리의 포킹 그리고 유미의 포킹을 맞았었거든요. 이제 다시 젠지가 밀고 들어오면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고 막 체력을 쭉쭉 빠지고 있는데 유미여 피넛 이겨보자 피넛을 이겨보자 도란이 도란이 와 이거 안 되는데요. 유미는 괜찮았어요. 와 제리 없다. 이번에는 이거 일어날 수 있나요? 이거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집 갔다가 순간 이동 오면은 리브 샌드박스. 네, 이제 그 사이 내가 다운대로 이렇게 빨리 갔다 와. 리브 샌드박스 갔다 와. 경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직 의식이 예. 이거 파이트. 카페 시비르가 터져가지고. 그런 핵심 시비르가.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즈레가 초식에 못 쓰고 한 방에 터지는 거. 예. 아, 이게 어려워요. 오우 대단한. 네. 네. 사일러스 전멸 빠지는 것도 저게 은근히 커요. 사일러스가 아지르궁 뺏어가지고 역토스 하는 거 이런 것도 은근히 필살기 중하나인데 아, 근데 이거 트런드시트 이거는 큰 힘이 없어요. 맛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세주안이도 결국에는 사이드에 돌아가고 그러면 아지르 녹여! 아지르 녹여를 갈아버렸어요! 갈았어요! 와! 그리고 이제가 피너! 문제는 이제 제리가 옵니다. 이게 여전히 봐야 돼요. 아직 피너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 제리 등장! 룰러! 룰러! 아, 취재! 또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한테 저런 뭐 제리우미 같은 걸 지어주면서 메이킹을 하면서 먼저 끊어먹고 이니시하겠다 생각은 좋았지만 거기서 디테일이 필요하고 확실히 젠지 같은 경우도 왜 우리가 젠지인지를 보여주는 경기력이긴 한데 그 리브 샌드박스가 결국 저런 팀을 넘기 위해서 무언가 조금 더 부족한 그 2% 마지막 그 한 계단 넘기 위해서 원래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바로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합니다. 경기 보니까 나오네요. 상대는 말 그대로 최종 보스예요. 남자한테 걸린다. 걸린 행동 때문에. 안 좋은 것 같다. 나 나쁘지 않아. 와볼래? 안 줘. 또 멀다. 이거 빨아놓고 이거 할 만해. 천천히 해봐. 아무거 높은 노공이야. 봐줄래? 제리 가인이라서 할만해. 나이 먼저. 나이 노플이야. 맞아, 제가 봐. 아무거 노플. 10일 노플. 나이스. 이거거든. 아. 아, 괜찮아. 간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자. 아, 잘했어. 아직 안 끝났어. 끝났어, 사실. 시원하게 싸. 시원하게 싸우는 거지. 오케이. 세상에 제일 센 유미거든. 내가 좋대. 이곡이 LCK 서머 플레이오프 2라운드 첫 경기로 분석 데스크에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늘 빛돌림 리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돌아 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라 남태희입니다. 네, 이제 결승전을 향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2라운드에서 기다리고 있던 젠지가 리브 샌드박스를 고르면서 성사된 이번 매치인데요. 정규 시즌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젠지가 1세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전제에서 정말 중요한 첫 세트, 양팀 뱀픽 어떻게 준비해왔나요? 먼저 젠지가 가지고 오고 싶어 했던 픽들을 1, 2, 3에 다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리유미 플러스 아리바이가 아니라 아리만 남겨졌을 때 아지르의 티어가 훨씬 높기 때문에 1, 2, 3픽 본인들의 캐리력 높였고 4, 5픽에 도부 선수 어차피 탱커 할 거잖아 이걸 좀 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무난한 라인전보다는
교전을 좀 택한 것 같습니다. 뭐 아지르 상대로 라인전이 좀 힘든 사일러스, 그 다음에 제리를 카운터 치는 아무무지만 리브 샌드박스에게 아무무는 바텀 쪽에서의 교전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의 교전이 많이 일어났고 제리와 시비르가 크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요즘 시비르가 이기거든요. 네. 같이 크면. 근데 룰러 선수의 제리가 마지막 장면도 마지막 장면인데 바텀 2차에서 제리가 시비르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리가 상대적으로 긴 사거리를 갖고 있는 장점까지 보여주면서 룰러 선수가 제리의 연패도 끊어내는 멋진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젠지가 제리 유미를 할 거라는 걸 리프 샌드박스는 어떻게 보면 유도를 좀 하면서도 원래 이제 제리 상대로 강점이 있다고 이전에도 말이 나왔던 아무무를 단순히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중에는 본인들의 시원시원한 좀 한타에서도 활용할 생각으로 뱀픽을 이렇게 짜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았냐라고 놓고 본다면 젠지의 4, 5픽에서 아트록스 트런드를 통해서 상대의 탱커라인을 확실하게 압렬부터 녹이면서도 아지르 제리를 지킬 수 있는 구도를 완성을 시킨 게 참 좋았었던 것 같고 뭐 잠시 후 분석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리브 샌드박스 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당장 약간 크게 봤을 때는 숫자가 분명히 상대가 더 많은 한타를 할 지연점 약간의 틈만 보여서 상대가 순간적으로 찢어져 있다면 그 일점을 이니시에이팅을 통해 가지고 녹이면서 구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플레이를 정말 즐겨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령에서 5대4인데도 싸우고 이런 장면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핵심이 사실은 노틸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미벤을 이끌어내는 걸 이외에도 젠지가 이 준비해온 노틸러스 벤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원래도 교전이 많은 양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처음부터 치열하게 주고받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피상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전령한타인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도를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리 유미가 라인을 먼저 밀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아지르 제리 유미가 미드를 통해서 먼저 올라오고 아무무 시비르는 뭔데 전령을 정작 리브 샌드박스가 먼저 치면서 싸움을 약간 유도한 구도였거든요. 그 근거는 아트록스랑 트런들 자체가 위쪽 포지션을 잡게 해놓고 전령을 치다가 순간적으로 오히려 본인들이 처음부터 미드로 회전을 하면서 교전 장소를 전령 쪽 5대5 한타 본인들이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순간적으로 숫자가 많은 미드 쪽 한타를 유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클로저와 여기서 초비가 마주친 과정에서 같이 궁배달이 들어갔는데 세주아니가 아트록스에 끌려가면서 아지르 쪽 호응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브 샌드박스 이제 싸먹히는 숫자가 불리한 구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클로저 선수의 궁극기각이 엄청 이뻤기 때문에 초비 선수가 전멸로는 벽을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브 선수의 궁극기를 맞출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아트록스가 결국엔 시비르를 밀어내고 제리의 룰러가 계속 끊임없이 딜을 하면서 시비르의 뭐 장점도 안 나왔고 젠지가 확실히 위쪽에서 시비르 유미 오기 전에 리브 샌드박스의 어떤 노림수가 잘 안 통했습니다. 네, 결국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리브 샌드박스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한타에서 에이스까지 띄우는 등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본대에서까지 저항을 거세게 해봤지만 결국에는 제리 유미 엔딩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제리가 룰러였다라는 느낌이었죠. 저는 싸움이 제리가 아래쪽에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열리다 보니까 들어갔던 아트록스가 터지고 이거 좀 뭔가 구도가 젠지가 안 좋은가 싶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부 선수의 궁극기가 마지막 제리를 묶을 수 있는 카드였는데 정화로 풀고 여기서 보시면 초비 선수가 밀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네. 유미 제리가 같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제리에게는 수호천사도 있었기 때문에 네. 시비르가 계속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목숨 교환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또 동시에 그 제리를 아지르가 벽대에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세주아니의 궁을 정화로 빨아들인 순간부터 젠지의 한타 승리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리 유미 뭐 이런저런 카운터라 준비한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룰러 리엔즈 상대로는 안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다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뱀픽적으로 좀 더 뭔가 고민이 될 것 같은 리그 네. 샌드박스인데요. 이렇게 1세트 젠지가 기분 좋은 승리로 출발합니다. 키워즈 확인해 보시죠. 룰러 선수. 진짜. 네. 뭐 대부분의 상성 구도를 꽤 부수고 네. 있잖아요. 뭐 상대전적에서 뭐가 불리하다 이런 거를 뭐 간신 1승한 거 있으면 그게 결국 젠지 거고 막 네. 이런 느낌인 건데 상대가 진짜 노골적으로 제리우미를 카운터 치는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래쪽 강가에서 싸움이 거의 안 되는 조합이라 생각했거든요. 립센 조합 상대로. 근데 제리가 끊임없이 킬을 먹었고 결국엔 성장을 했고 이런 장면에서 확실히 제리우미 힘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건
룰러 선수의 제리는 더블 쿠킹을 굉장히 잘 쓰죠. 네. 그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리는 단순히 그 어떤 교전에서의 하드 캐리 외에도 대치고도에서 벽을 쓰면서 어떤 네. 쿠킹을 쓰냐가 또 핵심인데 그 부분도 역시 통달한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리가 18연패를 달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룰러 선수가 이걸 또 깨내면서 12표로 1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창단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한 리그 샌드박스인 만큼 그만큼 또 좋은 경기력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2세트는 승리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2세트 함께 하시죠. 부탁드립니다. 그냥 생각해봤을 때 리그 샌드박스가 보통 처음에 본인들이 약간 두들겨 맞다가 뒤로 갈수록 뒷심이 나오는 스타일이잖아요. 한타의 변수라든가. 근데 사실 그런 스타일로는 젠지라는 팀을 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조합의 컨셉을 보면 본인들이 먼저 선턴을 잡겠다는 거예요. 네. 먼저 두들겨 맞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리면서 시작해서 힘을 유지해보고 끝까지 메이킹해가지고 끝내보겠다. 확실히 그래서 이런 다전제 그리고 재밌는 이제 뒤로 갈수록 뭔가 숨겨놨던 혹은 새로 좀 연구도 하면서도 뭐 이런 카드들도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세준환이가 올 때 바텀 쪽 싸움 걸어요 지금. 예. 네. 이거 먼저? 이거는 좀 유효타 들어가긴 악수 했었어요? 전매 평타까지 쳤다는 걸 네. 웬만하면 잡아요. 아, 네. 근데 동작은? 대각선이라서. 와, 바로 만회. 오랜만에 정직한 대각선 법칙이 나왔네요. 네, 그럼 전멸 없는 노틸러스 쪽에 어떻게? 아, 그렇군요. 근데 노틸러스가 벽에 있으면 악수 한번 네. 노틸러스 쪽. 띄우면 노틸 쪽. 피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데미지로 되나요? 할진 그냥 데미지 때려. 최대한 달라. 때려. 근데 이거 다시 끝까지. 근데 이게 환희가 오. 와, 그래서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좀 더 볼 수도 있는데 50까지 와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오브젝트 한타와 겹치는 거니까. 네. 자, 컨셉대로 네. 가고 있고요. 근데 피노든 눈치 보다가 빠져나가요. 안 나가죠. 예. 그리고 닐라가 바텀 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젠지가 괴롭혀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리는 아예 뭐 그냥 라인 쪽에만 있었고요. 바텀. 지금까지 움직임은 엄청 활발했습니다. 도란. 중요한 건 5대5를 해야 된다 네. 그냥. 뭐 상대가 설령 내려와. 강진. 강진 그리고 좀 세게 싸우네요. 맞고 한번 쏘고. 이렇게 교환을 하면 용 타이밍을 앞두고 있는 레넥트는 좀 좋을 수 있어요. 이거 아파요. 아파요. 한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피넛! 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피넛 받아먹으러 오나요? 용을 그냥 포기해도 된다. 이거 찍어버리네 그냥. 잡히겠는데요? 그래도 도브가. 결국 됐어. 여기서 50 궁이꼬에서 살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최대한 좀 드리블을 해야 돼요. 최대한 대시. 방금 드리블 각이 잘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빠졌죠. 이러면 턴을 한번 잘 빼줬습니다. 예. 그렇죠. 저 각을 어떻게 안 주면서 각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젠지도 그것 때문에 좀 움찔움찔했던 거거든요. 다음 스택도 더 적극적으로 리브 샌드박스도 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3령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래도 여전히 이제 탑 주도권이 있는 오른이다 보니까 계속 예. 오궁이 위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또. 근데 진짜 보기 드문데 이번에 강진켜야겠죠? 예. 이게 뜨고 오궁이 왔어요. 뜨고. 진짜.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예. 진짜 빠르네. 노틸러스가 옵니다. 노틸러스가 옵니다. 네. 이거를 한번 그러면 이거 한번 비비면서 홍령 네. 들고 세주하니 비비면서 한번 한 명은 내려간다. 이게 데미지가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게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돼. 이게 둘 다 근접이라서 네. 네. 최대한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게다가 때리면 때리면 와 잡았습니다. 근데 제압 골이 노틸러스에게 갔네요. 그렇지. 저게 이제 세면에이트 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뭐 누구든 아무튼 끊었다는 게 아리 와요. 아리 와요. 담임 방단 인원이 순간 위로 배치가 됐었어 가지고. 패스. 그래도 브리스. 하나 데려가고요. 브리스. 하나 더 데려가고요. 코어 템이 완성됐었기 때문에. 브리스 잡아 이렇게. 바텀이다. 아, 바텀 좀 잘 빨긴 했는데. 이렇게 재밌긴 하거든요. 쉬우니까. 네. 하지만 그 팀적이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갖다 봤고요. 또 50까지 붙이면서 이번에 레넥톤 압박을 좀 세게 들어가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확실히 죽인다 네. 그러면 사실 레넥톤보다 포탑 그래서 강시키면서 버티기. 그리고 이거 스파이더. 내려가 봐요. 타워 이러면 타워가 없었어요. 이러면 도구가 두 개 남아요. 고속도로가 뚫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젠지가 또 원하는 바를 이뤘죠? 네.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모자 써서 그렇죠. 굉장히 빨라요. 네, 이거는 그래도 근접 색상에서 세관이 거래도 아니고 버스트예요. 네. 모자도 다 그런 생각인가요? 상대가 드래곤에 몰입하고 있을 때 거의 다 먹었죠? 먹었는데요? 아이고 이거 거래 네. 들렸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네. 리브 샌드박스가요.
정말 스마트한 판단을 보여줬는데 이런 판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나왔던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통의 리브 샌드백 박스라면 오히려 드래곤 때 그냥 정직하게 싸우겠구나 이건데. 정면승부 한타에서 뭔가 가능성을 만드는 팀이었죠. 레드 위치 켰어요 벌써. 힘 모았다가 나타났다. 눌러 잠깐만. 강란이 너무 대들었죠. 왼쪽에 비상. 이거 본인의 비상이야. 클로저 초비가 그래서 그나마 클로저 살아야 돼요. 띵 클로저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초비라도 내려가. 초비라도 근데 아파요. 예, 적당히 빌드업하면서 그리고 오른이 막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얘네 둘은 여기서 야 그래도 나 몰락한 왕의 고임이야. 그리고 그런 게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단전 결한 끝 작전이었습니다. 3명을 주고요 한 번은 막았습니다만 이제 나와요. 40초. 근데 문제는 저 잘 성장한 오른을 결국엔 아지르가 때렸다. 근데 이게 이 정도면 레넥이 그냥 녹아버리며 레넥이 녹아버리면 레넥이 한번 드리블 한번 그리고 클로저 이러면 이렇게 되면 리브 샌드박스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림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젠지가 말씀하신 대로 다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다 빠지진 않았거든요. 애기를 배치하니까 좀 짜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오른 불러오고 오른 자 코앞이요. 제비트가 많이 나자. 오른인데 오른 쪽을 너무 때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오공이 기각 잡고 있습니다. 아니 오공이 있거든요. 근데 오공을 먼저 잘 때리면 일단 근데 문제는 닐라가 지금 이런 구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령실주 돌았고요. 이번에 내려가도 위험한데요. 도구도 위험 젠지 다 쫓아버렸습니다. 아 이게 닐라가 아무리 세다 그래도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때리긴 또 애매하고 결국 그쵸? 버렸대요. 그럼 크로코가 스테이시도 그래도 스테이시도? 네 세주니까 이게 클로저가 넘어오면서 한번 시도해보나요? 순간 일단 눌렀습니다. 자 좀 있어 조란이 궁금해요. 먼저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 넘어왔거든요. 딜 중이라서 그리고 프리스트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아리가 먼저 그리고 프리스트 눌러 닐라 더 때려요? 데바시아 그래도 닐라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도란을 버텨 이러면 바로 끝까지 리브 샌드박스 이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젠지도 이거는 쉽지 않고요. 닐라가 앞장서가지고 포탑 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주안이 궁극기에 소모됐고 아이고 그 대신 이 정도 카일이 들어가서 또 상대방 이것저것 빼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본인 측에서 했습니다만 대치구도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두려워할 게 별로 없죠. 도구대기 저기를 봐서 매우 아래쪽 그리고 오른이 좀 많이 오른도 점사 당하고 있거든요. 오른도 돌아가고 역으로 닐라 터졌어요. 닐라 터졌어요. 버티면서 역으로 그리고 아리가 막 들어왔고요. 룰러가 때릴 수 있나요? 룰러가 때릴 수 있나요? 룰러가 때리면? 룰러가 되게 세거든요. 룰러 부활 빼고 야 얘는 나머지 직접 잡자 젠지 아니 결국 젠지 그런 부분에선 제리가 그냥 거의 넘사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측샷을 살짝 하긴 했는데 문제는 닐라가 도망가야 돼요. 닐라 위험해 피사 그래도 닐라가 터졌어요. 피사 다운인데요 이거. 그리고 넘어진 위치도 별로 안 좋은데 그 다음은 웨이브가 멀다. 웨이브가 뭔 게? 웨이브 상륙작전! 클로저! 와 근데 아지르가 여기 클로저! 웨이브 깊숙이 웨이브 상륙을 미니언들아 나를 봐! 아 이게 대포 웨이브라서! 나를 봐! 피가 체력이 앞띵! 그리고 결국 미니언들이 가면은 이거 신나! 아 이게 노틸러스는 빠른데 나머지가 느려가지고 이거는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카운트다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크로커 노브 약 10초인데! 안 된다! 안 돼, 10초 안 돼요! 10초 안 됩니까? 와, 우리 젠지지! 젠지! 한판 역전이라고 할까요? 예! 아, 그렇죠! 이거 제대로 역전하는 거죠! 역시 젠지 도무까지 나와! 나와! 시즈! 분노한테 턴을 넘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멀티킬 쓸어 담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닐라는 잘 크긴 했었지만은 딜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챔피언 자체가 하이퍼 캐리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성기 때 그래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다 때가 있는 법인데요. 결국에 드래곤 영혼을 완성 못 시킨 거잖아요. 그러네요. 3점으로 끝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용도 몰아먹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제가 화염용 3개 몰아먹으면서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죠. 네. 오른님 문제 주세요. 나이스. 아, 이 판 힘들었다.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아, 근데 바텀 다이브가 너무 컸다.
미안하다잉. 아 괜찮아 괜찮아. 타워들이 버그 같아. 아 단판도 단판도 잘 하자. 아 노틸 노플이야 잡아도 돼. 고생을 너무 잘하는데? 뭐라고? 어? 아니에요. 아 레네 릴라. 2세트 역시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앞서 나가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리가 스코어를 2-0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번 벤픽에서는 유미와 시비르가 벤이 됐고 롤러 선수한테 제리를 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주고 닐라로 대응을 했습니다. 제리가 원딜 간에 서로 마주보는 구도에서도 결국에는 시비르를 찍어 누를 수 있는 힘, 챔피언의 성능도 있지만 어쨌든 유미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리브 샌드박스는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리브 샌드박스가 전체적으로 뭐 좀 완성이 됐을 때 특이하다라고 느낄 만한 조합이기도 했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이번 경기 역시 좀 준비를 본인들이 많이 해왔던 픽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릴라가 재밌게도 사정거리가 225인데도 근접한 저항을 받아서 세조안이와 함께 나름 시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탑레넥을 먼저 뽑았으니 세조안이를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견제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뽑으면서 레넥 세주안이 시너지도 나오고 닐라 세주안이 시너지도 나오게 만들면서 뭔가 나중에 그 본인들이 빠른 템포로 게임을 굴리려고 했지만 한두 번 약간 리브 샌드박스 아쉽게 실수한 거 젠지는 그걸 가지고 그냥 게임을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레넥톤 세주안이가 초반에 스노우볼을 좀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도브 선수의 레넥톤이 도란 선수와 피넛 선수에게 공략당하면서 네. 좀 많이 망가졌었죠. 상체에서의 강점이 없어진 리브 샌드박스인데 젠지는 그러면은 오른이 한타 합류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레넥톤이 어느 정도 망했으니까. 근데 한타에서 뭐 오른이 활약하는 게 아니라 계속 레넥톤을 파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브 샌드박스가 용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좀 게임이 많이 비벼지긴 했어도 결국엔 젠지 쪽에서 제리의 턴이 온 순간 네. 확실히 젠지가 센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넥톤을 어떻게 보면 좀 과투자하는 게 무슨 의미가 드는 순간들이 저도 많았었지만 결국에는 후반 한타를 놓고 봤을 때 잘 못 큰 레넥톤이 나름 제리를 전단 마크에서 전투 이탈시키는 시간이 있었다로 레넥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레넥톤이 오히려 오른을 찍어 누르면서 성장을 잘했어서 그 제리를 전투 이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죽였어야 이 한타는 결국에는 리브 샌드박스가 이겼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니가 처음부터 노리고 레넥을 공략한 건지 모르겠지만 레넥톤이 제리를 확실히 잡지 못한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닐라가 초반을 무난하게 잘 버텼는데요. 이 닐라가 바텀에 혼자 남겨진 거란 젠지가 바텀 다이브를 시도했지만 드리블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닐라인 거라는 말이 네. 나왔죠. 그러니까 탑을 계속 공략당하다가 결국 노틸러스를 올려보내면서 타워를 민 오공과 이 오른쪽을 리브 샌드박스가 한번 잡아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비었던 바텀을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닐라가 뭐 아주 요리조리 이 스킬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회피를 했습니다. 사실 저게 야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니언 한번 타면서 회피. 그러면서 다음 중요 스킬인 매혹 또한 회피가 되면서 제리는 타워를 넘어서 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의 Q 두 번째 마저도 센스 있게 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특유의 라인 클리어 능력, 뭐 생존 능력이 한번 빛이 나와서 여기서 원딜 레벨 차이도 순간적으로 더 벌어지고 그리고 드래곤을 이미 굉장히 리브 샌드박스 잘 쌓아놨었기 때문에 오, 이러면 이걸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리브 샌드박스가 3스택까지 드래곤을 잘 챙겨놨었는데 경기 중반에 바론까지 빠르게 먹고 한 발 더 욕심을 내서 드래곤까지 진격을 했지만 여기서 좀 무너졌잖아요. 너무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네. 바론 먹고 젠지도 이제 바론 쪽으로 쏠렸다 보니까 여기서 레넥트의 뒤태를 이미 탔어요. 이미 돌을 던졌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신으로 분노 채우고 이니시가 들어오는 와중에 반응. 젠지 쪽에서 조합도 너무 좋아요. 에. 룰러가 저 CC를 이 스킬로 반응하지 못하고 다 맞고 터졌으면 모를 것 뒤로 빠졌고 광역으로 젠지 선수들이 깔아주는 거에 사정거리 짧은 챔피언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뒤에 있던 아지르까지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젠지가 여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도 일부러 피넛이 안 무빙해서 초비 다시 한번 클로저의 아지르에게 찔려 죽지 않게 막아주는 등 젠지의 저런 그 한타를 보는 능력 자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바론도 먹었고 3령을 먹었잖아요. 네. 운영적으로 더 흔들고 더 유리한 시점에서 싸울 수 있었는데 바로 싸움 건 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조금은 있었고 그걸 또 잘 받아낸 젠지가 2세트까지 승리했습니다. 피어지 만나보시죠. 와, 또 룰러 선수.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이 다 뒤집힌 거,
이거를 룰러가 개인의 슈퍼플레이로 이겨낸 경기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하지만 젠지의 나머지 선수들이 여러 장면에서 결국에는 룰러가 만들 수 있는 판을 깔아줬고 룰러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믿음에 져버리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 게임을 결국 붙였습니다. 그렇죠. 이러는 장면에서 룰러 선수의 엄청난 데미지 딜링도 눈에 띄지만 룰러 선수의 데미지 딜링을 할 수 있게 판을 그렇죠. 깔아주는 나머지 선수들도 엄청 대단합니다. 네. 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젠지가 더 무서워진 게 유미 없이도 제리 주면 안 되나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8표 차지하면서 룰러 선수가 다시 한번 POG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젠지가 이제 한 세트만 더 이기게 되면 결승 진출과 더불어서 월즈 진출까지 확정 짓게 되는데요. 3세트만의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리브 샌드박스는 똑같은 조합으로 가는 분위기죠. 그렇구나. 픽은 똑같고요. 뱀만 네. 하나 차이. 그래서 상대 조합을 조금 이제 바꿔놓은 거죠. 리브 샌드박스가. 네, 그렇군요. 라인전이 조금 힘들어도 이제 중후반에 갔을 때 오공아리가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오른 낙한까지 있는 그런 완벽한 조합이 또 젠지가 완성이 됐네요. 리브 샌드박스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조합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첫 단추는 결국에는 레넥톤이 이번에는 레넥톤의 그 색깔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앞서서 뭐 050, 뭐 060 이렇게 갔던 것도 같은데 그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더 두 분을 빼고 이번에 상대편 핵심적인 또 그래서 저 몸을 뺐고 예, 아리 꽉 찬 탑쪽 예측을 봤어 빨리 공발 쳐야 돼요. 봤어 아, 전면 있어요. 네. 사실 저런 카정이 이런 의도 정말 상대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갱킹하고도 이어지는 게 또 무서운 거거든요. 아, 그렇죠. 과일계부터 먼저 사냥 중이고 피노 또 아지리 전면었어요. 아지리 전면었어요. 이러면 아래쪽 작전도 잠시 대기! 결국 피넛이 계속 압박을 했었거든요. 예. 스모치 먹고 있거든. 나 엘로와 갱 한번 갈고 생각할게. 아, 지금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아, 상관없어, 잡았어. 초기에 젠지가 대응을 혹시 어떻게 할지. 바텀 잡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티오가 다 오면은 이건 사실 예. 뭐 5레벨, 6레벨 떠나서 그냥 5명입니다. 아, 그래서 살아내. 그 중요한 건데. 시간만 끌면. 예, 근데 시간만 끌면 되거든요. 피넛 들어가 있어요, 단절. 근데 리브 샌드박스도 버스트를 할 건 빨리 해야 돼요. 예. 예. 지금 양쪽 할 거면 다가 싸움이라면 안 됩니다. 빨리 타고. 눈. 예, 먹고 가면? 근데 오히려 지금 4명으로 싸움을 보고 있어요? 네, 끝났고요. 네, 근데 나타나면 딜라도 오면. 네. 딜라도 오면. 네. 아, 딜라도 오면. 내가 먼저, 잡히면. 이게 딜라가 많은데. 토스가, 토스 되고. 어, 딜라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룰러 쪽, 룰러 쪽. 네. 프린스? 프린스가 룰러 쪽. 리브 샌드박스. 2대1 커집니다. 본인들의 전성기도 있고, 여기서는 4대5로 시작은 됐어도 결국 딜라가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냈습니다. 아, 그쵸? 전령풀로 왔습니다. 네, 팀을 위해서 한번 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테고요. 이게 그래서 탑에 5명이 있다고. 경정 넘어가서. 이게 라칸이 네. 생존기가 좀 좋긴 한데, 근데 이게. 그때 누가. 패시 연계가. 와, 그냥. 이거 레넥톤 이제 가야 되거든요? 네. 오른이 네. 철거가 빠른 편이라 이거 오공도 지금 탑 치고 있어서 이거 레넥톤 네. 손에 너무 많이 봐요. 네. 오, 둘이 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가야죠. 예. 안칸도 이거 다이브 올려줘야 돼요? 네. 타이밍 얼마? 죽이는 건 아니겠죠? 죽이는 건 아니겠죠? 이거 하지만 버그 버텨 버그 나 레넥톤이야. 그렇죠. 나 레넥톤이야. 인데트랑 달라. 나 망한 레넥톤 아니야. 저 키러시가 있었던 건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사실 전판에 레넥톤 다이브 당할 때 제가 되게 재밌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저런 장면이 원래 안 나와요. 레넥톤이 탱커한테 다이브 당한다? 레넥톤이 들으면 코웃음 쳐요. 근데 나 순간 이동 있는데 뒤로 예. 뒤에 올 수 있어요? 네. 아, 나 대충 가는데요. 네. 일단은 근데 레넥톤 끌었어요. 네. 일단 그러면서 다시 그렇죠. 그럼 1대1? 1대1? 무닥고 1대1. 나 모라니야? 나 레넥톤이야. 나 레넥톤이야? 네. 레넥톤이야. 모라니야? 네. 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아리가 또 먼저 오기 때문에 아 예. 아 1대1이 아니죠. 문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싸우면서요. 그 레넥톤도 지금 오른 상태로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오른도 와요. 레넥톤 와요. 얘는 목숨이에요. 위험한데요? 목숨이에요. 리브 샌드박스! 뭐 아리가 이거 강타로 한번 또 스킬을 받아요. 아리가 강타 먹었어요! 아무튼! 진짜 젠지가 먹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왔네요. 이게 특공대 보내듯이? 네. 그래도 눈은 먹지 마라. 네. 눈은 안 된다. 아, 눈은 어때요? 눈은 근데 이거 라칸이 스킬을 두면 아리가 한번 더 훈련 나 뚫고 가라. 네. 나 뚫고 가라. 근데 카일도 등장했습니다. 네. 어른이 싸운 거래요? 어른이 뿌하고! 그리고 오공 왔어요. 오공 왔어요. 오공 왔어요. 싸움이 맞아요! 아 이러면 자 들어줘 글러줘 찔러줘 아들아가 찌르며 예. 아들아가 찌르며 떴어요 대박 그리고 글러 압류 그러면서 와 이거 말 역으로 대박 네. 아 진짜 아 글러줘 젠지 아니 어떤 게 이런 젠지. 플레이를 젠지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말도 아닙니까 이거요. 젠지 미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전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직갈 따올 시간이 되나요? 예. 최고초인데요? 많이 맞긴 했거든요 지금요. 예, 추격. 자 테리 오른 좋아요. 여차하면 뿌. 오른. 탑에 끼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이게 내려. 폭탄에 끼고 있는데 폭탄 잘 잡았어요. 와! 아니! 리브 샌드박스! 굴리고! 그럼 밀고 들어가요! 뒤로 가요! 리브 샌드박스! 안 끝났다! 우리는 땡기야! 아니 사실 예. 젠지의 움직임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스모 탑에 끼고 있고 빠지고 있는데 저기까지 굳이 다이브를 해야 되나? 굳이 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은 들어온데 예. 그 욕심을 찾아줘야 돼. 어때? W 3초 가봐. 바론 있냐? 처럼 다 붙여있죠 싸울 때. 제리. 땀나 처형 없어요? 와! 리브 샌드박스! 이거 바론 어떻게 할 건가요? 네! 바론 옆구리! 붙여! 심지어 호송 미션도 실패하게 만든. 예. 그래서 아리가 지금 집을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클로저 위치 조심해야 돼요. 클로저가 지금 위치를 약간 지금 잡혔고요. 잡혔고 그리고 아리가 등장. 아래에서 아지를 잡혔어요. 아지를 또 이게 아리의 코가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라이 맞아주고요. 때리면서 달라붙으면서 때리면 이 3인방 시너지 나와요. 3인방의 시너지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바드 피너 욕심내다가 뭐하냐? 헬프 되나요? 정보장 탈 수 있냐? 시간 이거 시간이 걸린다면 네. 아리가 등장? 오히려 리엔드도 왔어요. 영웅들이 등장? 네. 그러면서 자, 어느 쪽 영웅일까? 이쪽도 영웅이 와요. 닐라 와요. 닐라 와요. 예. 젠지 입장에서도 어쨌든 상대 진영이다 보니까 오래 싸우는 건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예. 시행 제거 끝에 이거 노틸러스 옵니다. 노틸러스 옵니다. 한 번 오른도 오히려 AP한테 찔림 당할 때 그리고 닐라까지 와요. 닐라까지 와요. 이거는 네 명 화면에 네 명한테 근데 이게 용기 50초라서 이거 충분히 다 필요하죠. 여기서 떠먹고 그냥 죽었죠.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생 죽음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 잡히는 과정에서도 지금 리브 샌드박스의 그런 궁극기도 소모가 된 게 아니라 그럼 40초 아웃 이거 치면서 부른 거예요. 싸워보자. 네. 너무 쌩으로 잡혀서. 네. 자, 카일 대기 중. 카일 대기 중. 예. 이거는 강타, 뭐 스틸이나 이런 것도 좀 무섭긴 하죠. 상대가 또 뒤돌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죠. 우측 다 탈출시키면서 올라갔대. 올라갔대. 자, 피넛 들고 있어. 피넛 잡히게. 피넛들 다 잡혔어. 더브가 가다. 쿠로코가 넣고요. 그러면 이제 정글 없다. 메오가. 그런데 제리가 일단 때리기가 좀 부담되거든요. 네. 앞전별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네. 살짝 턴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또 근데 오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른 궁 있거든요. 예. 이거 오른이 근데 아직 제리도 다 되고 있어서 라칸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제가 먼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브 샌드박스는 천천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겠죠. 어차피 드래곤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눈치 보다가 아리가 매혹 한 번씩 던져주면서 콜프도 옆에 있어요. 콜프도 옆에 있어요. 강타 영원이에요? 그럼요. 사분 안에서 리브 그러면서 리브 샌드박스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안에서 뛰면서 비비면. 네. 지금 당장은 탱커들이 잘 안 높거든요. 그러면 룰러가 리브 샌드박스. 근데 룰러가 살아있긴 한데. 네. 룰러가 이걸 막아서 때려잡을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 그리고 안에서 넘어가 들어갑니다. 쫓아가다 찌르고 리브 샌드박스. 아리에 달려가다 죽었거든요.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저런 생존자요. 다운. 와 리브 샌드박스다. 4형의 4명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다운서는 사실은 원래 이제 3코에 무한의 대금이 나오면서 포킹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죠. 그 집에 이제 전판이랑 느낌이 달라요. 이쪽으로 달라요. 오른쪽 녹아요. 돌아. 근데 문제 수가이도 온 것도 도망가요. 폭맥 결국 문제 이게 수비가 됩니까? 이게 나가요. 수비는 돼야죠. 그래도 비상 수비가 돼야죠. 도브는 순간이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 수밖에 없고 제리도. 네, 근데 이거 이미 초토화됐거든요? 그렇죠, 바텀 미드 없어졌습니다. 억대기가 네. 없어요. 이제 미니언 끼고 툭툭 한번 찔러대겠다. 그렇죠. 네. 데넥톤 합류! 툭툭. 이게 지금 툭툭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 아, 카운트를 빠지는 거 보세요. 젠지의 조합이 제리도 그렇고 지금 라인 클리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를 3대 4! 거의 다 왔는데요, 리브 샌드박스? 그렇죠. 샌드박스. 한번! 썸머 내내 세트승 한번 못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근데 아리가 지금 훈련 진출로 매혹을 써봤지만 그게 안 떨어졌어요. 미니언 뒤에 숨어가지고 미니언들 쏴라! 그러니까 뿔을 하는데 일단 닐라가 역으로 들어가면서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면 아디르가 찌르면 블루트 잡고 아디르가 계속 찌르고만 블루 딜! 블루 딜! 아디르가 결국에 잡힐 것 같은데요! 블루! 자 에이스 3대0 버즈가 길렀고요. 그 와중에 또 그냥 다 먹죠. 나쁘지 않거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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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야, 가자.
못 꺼내냐? 사거리를 통해서 찔러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지는 아직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정면 성부 한번 더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근데 젠지의 한 방은 과연? 네. 어, 네. 오공이, 오공이, 오공이. 일단 제리가, 네. 제리가 과연 얼마나 도부 때릴지. 도부 도가요, 도부 도가요, 도부 도가요. 도부 도부 일단 넘어졌고요. 일단 네. 그러면서 초비랑 제리가 슬슬. 네. 아리랑. 다른 데로. 어, 네. 아, 글러도 잘 흡수했어요, 글러가? 룰러가 여기서 때릴 수 있나요? 프린스도 멀쩡해요. 룰러가 때리면 그때. 아, 룰러 체력이! 이러면 언제 보내고요? 프린스가 말씀하신 대로 멀쩡하니까 룰러가 다시 붙고. 어, 이러면 글러가 밀어내면서. 어, 룰러 다운! 결국 대대니까 우메미가? 우메미가? 우메카이팅? 네. 근데 닐라도 엄청 세거든요? 닐라도 지금 엄청 세요! 거의 불핀데! 지금 저비, 잭쳤어! 지금은 우리의 전성기다! 네! 여기서 쇼 한번 하고서 아! 와! 아! 어쩔 수 없다! 시즌! 잘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자, 데이터 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닐라의 전성기 때 결국 게임을 그래도 끝낸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네. 30분대 초반에 마무리됐으니까요. 혹시 룰러한테 근데 마지막까지도 막 턴이 넘어가나 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네. 그렇게 다 부셔놓으면 웬만하면 안 지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복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도브의 딜량을 보면 이번 경기는 행복했죠. 아, 네. 네. 진짜 멘탈이 정말 훌륭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니까 그냥 내가 쭉 가봐. 오공 마크해줘요. 쭉 가봐, 쭉 가봐. 어, 뭐야, 모르고 들어갔다. 야, 오공 디코이 들어갔어. 야, 오른공 끊었어. 오른공 끊었어. 오른공 끊었어. 아, 빼면서, 빼면서. 앞날부터 쳐야 돼.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해야 돼. 지금 현상 앞날부터 치고 있어. 대리 받아, 대리 받아. 야, 대리 받아. 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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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대리 받아, 대리 받아, 여기. 건전 해봐. 나 죽었고. 끝난 듯. 어때? 야, 빠지면서 하든가. 나 안 좋아해. 아, 대리 쪽 봐도 대리 쪽. 아, 대리 받아. 오케이, 나 살았어. 어, 다행이다. 아, 좋냐. 괜찮아, 괜찮아. 스턴 해줘. 아, 내가 막, 아, 내가 막, 막아줄게. 잠깐만, 파워부터 서주면 안 돼? 파워 서줘. 어, 다행이다. 리브 샌드박스가 3세트 결국 유리했던 경기를 승리까지 연결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치열하고 또 긴장감 넘치는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뱀픽부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10개의 챔피언 중에 젠지의 서포터 하나만 달랐어요. 네, 우린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통은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 경기가 패배가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가 같은 구도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진 걸 또 아냐. 근데 다전제에서 저런 픽들을 꺼낸다는 건 결국엔 오늘을 위해서 연습 기간 동안에 이 뱀픽의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습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실제로 전 경기도 조합을 준비 많이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래서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레나타만 그냥 딱 빼버리고 조합을 그대로 갔고 이번에는 생각보다 레넥톤도 오히려 나 전 경기 그 레넥톤이 아니라 너무 단단하게 잘해준 데다가 오브젝트를 똑같이 리브 샌드박스가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한타 몇 번 하는 과정에서도 리브 샌드박스 조합 힘이 빠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번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가 전 세트 때 못 보여줬었던 레넥톤과 세주아니의 교전력도 보여줬고요. 레넥톤이 망하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 용한타 때부터 라인전보다는 빠르게 용한타로 합류하는 그림도 나왔었고 세 번째로는 오른 궁극기 외에는 상대방의 돌진을 막을 수 있는 스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라칸과 오공이 있어도 젠지가 대부분 이니시를 걸었잖아요. 이번 경기. 그러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저렇게 비슷한 픽을 한 이유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두 번째 전령 앞에서 이득을 크게 보고 유리했던 젠지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드 다이브를 시도했는데요. 리브 샌드박스가 너무 잘 받아치고 이때 3룡까지 먹었어요. 네, 리브 샌드박스가 이제 1차를 밀었기 때문에 젠지가 조금 거세게 반격을 시작을 했는데 오른이 넘어와도 싸움은 안 걸지 않을까 싶었는데 걸었거든요. 근데 그 거는 과정에서 참 재밌게 된 건 노틸러스가 닷줄을 아리로 던졌는데 아리가 존야만 하면서 뒤쪽에 제리가 맞고 그 틈을 닐라가 파고 들면서 환희. 대박이네. 와, 이게 사실 젠지가 많이 빨렸죠. 네.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뭐 이니시 스킬이 뭐 잘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니시에 몸이 쏠리다 보니까 노틸러스 그랩에 딜러가 노출됐고 닐라의 되게 오늘 보면은 궁극기 연계가 잘 되잖아요. 프린스 선수가 궁타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들이 겹치면서 슈퍼 플레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 중요한 건 그 전까지 사실 골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드래곤만 이 리브 샌드박스가 이 스택을 쌓아놨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드래곤 직전이었거든요. 네. 결국 이것 때문에 뭔가 정돈된 드래곤 하타를 세 번째 드래곤 때도 젠지가 할 수 없었고 리브 샌드박스가 드래곤을 3스택까지 쌓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했던 경기 속에 리브 샌드박스가 스트레이트로 드래곤 영혼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핵심은 그냥 제리의 성장이 덜 됐던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닉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라칸을 뒤로 돌려서 싸우는 판단을 했었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정면 돌파를 부르면서 앞쪽에 제리아리가 딜로스가 꽤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라인의 탱킹력 또한 차이 났고요. 아리제리가 플레이메이킹이 어느 정도 가능한 챔피언들이고 릴라 말고 아지르가 DPS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꽝 붙는 한타에서는 확실히 아지르 쪽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열 녹이는 거에 있어서도 리브 샌드박스가 한수 위였고 제리가 아이템이 더 떴다면 또 뭐 끝까지 쇼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럼 그 시간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앞선 교전이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멋진 경기 끝에 3세트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피오즈 확인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양팀 원딜들의 기세가 안맞지 않아요? 와 10킬 1데스 11호치예요. 그렇죠. 사거리가 짧은 원딜이라서 데스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궁극기를 적중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상체에 힘을 더 증폭시켰어요. 그렇죠. 저 유일한 1데스도 사실은 넥서스를 깨기 직전에 앞으로 들어갔다가 아리의 매혹을 맞으면서 발생을 했었던 거였고 그렇죠. 오늘 예, 이 다전제 시리즈에 확실히 변수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 왕자님의 닐라가. 그래서 조금 아쉽잖아요. 릴라가 상체의 힘을 증폭시키지 릴라가 막 긴 사거리로 뭐 캐리를 하는 원딜이 아닌데 프린스의 릴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프린스 선수 3세트 POG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1이 됐는데요. 독보적 1위였던 젠지를 상대로 너무나도 쫄깃한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4세트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뱀픽이 확실히 많이 여러 부분에서 달라졌는데 뭐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젠지가 뭐가 됐든 간에 이번에 제리 유미가 아니더라도 11을 유미를 갖춘 거잖아요. 그리고 상체 쪽도 되게 든든하게 갖춰놨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조금이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원딜 쪽에서 뭐가 나올까 되게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리를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이퍼 캐리의 의미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비벼지든 뭐든 그래도 왕자님이라면 프린스가 해줄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또 생기는 거니까. 네. 언급하셨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우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리가 안 해서. 네. 기분 나빠. 그러니까. 네. 네. 봐야 돼. 회전격 한 번 더 쏘나요? 세븐은 아직 오래비거든요. 그렇죠. 네. 잡아보면 하나 잡고. 네. 그 이제 빠지면 네. 빠지면 최대한. 네. 아, 여기서 반격이 될 수 있는 상대편은 세 명인데 그럴 거가 올 듯 말 듯. 와 50의 6렙 타이밍을 아주 잘 이용했죠. 맞습니다. 이런 타이밍 아니면 이득 보기가 진짜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킬로 자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본인들도 이것저것 뭐 전멸 다 썼습니다만. 근데 잡는 반격 개념은 반격 반격보다 안 걸렸어요. 홧김에 뭐라 할 때는 손해 볼 때가 인생에도 그리고 이게 아트록스가 먼저 와요. 이거는 다 왔어요. 왔어요. 미드까지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네넥턴도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신선 잘 빠지긴 했는데 그나마 세주공 드리블은 잘했네. 대단한 근데 크로크 분신 없지. 이거 네, 그냥 여기서 비난이 또 난리치고 있고요. 애초에 레넥톤이 멀거든요. 네, 맞습니다. 프린스 단점 먹고 프린스 또 잡혔어요. 이거 피자 리브 샌드박스인데 일단 첫 번째 플레이 미래도 미래 와 좀 무조건 저걸 또 살아가나요? 체력 20까지 세전이가 전멸로 과감하게 잡아줬고요. 매복하고 네. 있다가 성공을 잘했네요. 네. 그러면서 와 진짜 야 있고 네. 결론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모였죠? 아 근데 이게 안 그래도 불리한데 막 먼저 두들겨 맞기까지 하면은 예. 아 진짜 기분 나쁜데? 아 이게 내가 막고 있고 크로크도 아니, 너무 막 그래서 크로크가 앞으로 너무... 나오는데 누가 누굴 네. 건가요? 네. 너무 두들겨 네. 맞아요? 1점 다! 그러면은 하타 크로크가 생겨! 이러면 하타 끝이에요. 하타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냥 다시 한번 다운! 다운! 이게 상대는 제리! 네. 한번 풀어버리고요. 예, 일단은 뭐 궁회전 한번 시킨 느낌인데 예. 상대가 대응을 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번 그러니까. 2번 타임 한번 갈 수 있나요? 룰러 쪽으로! 룰러 쪽으로! 아 이게 라칸이 못 들어갔어요. 아, 라칸이 찍힌 거거든요. 들어갔어요. 룰러 갈았어요.
라칸 잡혔고요. 좀 더 봐야 돼요. 네. 이게 아트록스도 있고. 그렇죠. 다른 그래도 제리가. 그래도 제리가. 제리가. 제리가 때리면. 제리가. 근데 제리 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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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우, 브레인.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잠깐만. 반격. 아니 이게 렌지턴인데요? 상대가 불안이 상대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는 프랭패케. 와. 베이스. 젠지. 아, 근데 이게 포탑인데요? 비브 비면 나는 포탑이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탑이 지금 때는. 리브 샌드박스의 심정이 보여요. 심리 상태가 보여요. 결국 네. 슈퍼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노려보자. 세전이라도 세전이라도. 11위가 와요. 11위가 와요. 근데 이거 앞으로 약간 때리는 거 같아. 죽고. 아니라지 여긴 지옥이야. 그렇고 어떡해요? 아, 여긴 지옥이에요. 네. 그러면 도브 지옥 탈출. 이미 잘 전에 제... 변경됐어요. 이미 작전을 변경했고 빼라콜이 나왔네. 아, 이거 프린스까지. 쳐비. 다시 볼까요? 아, 또. 뭐. 다 맨날 새로운 뭘 할 수도 없고 패턴을 바꾸는 것도 원래 힘든 거잖아요. 한 번 바꾸기도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젠지가 이번에는 좀 허점이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키스를 한번 반응을 했어요. 밀어내버리고. 그래요. 우리 급해. 일로와. 우리 급해. 네. 또 그렇고. 제발. 그러면 게임 끝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면. 네. 여기서 전쟁이면. 네. 왕자님이. 왕자님이 저기 안 계십니다. 네. 레프리. 왕자님 멀리 계시는데 왕자님 없는데. 일어날 수 있나요? 돌아오십시오. 아 왕자님 어떠. 아. 성이 없는데. 성이 없는데. 성이 없는데 내가 어찌 왕자인가.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젠지. 그리고 SK 결승! 아, 그리고 월드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다! SK 결승! 월드까지! 최대! 조심하고. 이런데 와다나할게. 아, 잠깐만. 이런데. 상관없어. 아, 이게 끝났다. 야, 오공 먼저. 나 제리 뒤로 빠졌어. 네네네네네네. 끝내려가자. 야, 사이. 아이씨. 사이. 나이스, 다행이다.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원자님 왜 안 빠졌어? 오공한테 산 줄 알았어? 당장 가보자. 당장 가보자. 당장에서 봐. 제리 어디 갔어? 제리 어디로 도망갔어? 아 너무 힘들어. 아 제주 괜찮은데? 제리 어디 갔어? 잠깐 나 올 것 같아. 너무 좋아. 나이스 샌드박스 이번 시즌 정말 최대 돌풍의 주역이었고 맞습니다. 네. 경기력도 진짜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 그리고 네. 아직까지 그 경기가 남아있잖아요. 막아요. 헛발전이라는 네. 변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는 힘냈으면 좋겠고 젠지도 정말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끝이 또 어딜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 자 이렇게 젠지와 리브 샌드박스가 멋진 경기를 펼쳤고 젠지가 강릉에 갔습니다. 4세트 젠지가 승리하면서 리브 샌드박스를 상대로 3-1로 리브 샌드박스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리브 샌드박스가 1페이지에서 유미 대신 아리를 배나면서 시비르 유미가 젠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제리 유미가 아니면 된다라는 느낌의 좀 구도가 만들어 결국에는 졌는데 그 선택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젠지가 상대가 성체픽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제리를 가져가지 않고 결국 시비르를 와 아지르를 빠르게 선택을 했고 그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리로 나중에 그 어떤 캐리력을 만들어내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어쨌든 뭔가 상체를 밀어주는 느낌의 조합이 립 샌드박스가 꽤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지르로 미드 중심을 좀 맞춰주고 바텀에서는 자원을 조금 덜 쓰고 시간이 없더라도 어떤 그 운영적인 면에서의 강점이 있는 픽들을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게임에서 먹겠습니다. 왜냐면 11위 의미로 라인전부터 계속해서 좀 리드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가 1, 2, 3세트 때는 상대적으로 아래쪽, 하체 쪽에서의 강한 전투력이 있어서 네. 용스택도 먹고 프린스 선수 위주로 게임이 들어갔는데 이번 경기는 뭐 제리 룰루가 아니라 제리 라칸으로 상체 힘을 조금 더 도와주는 라칸 픽이 있었고 제리가 결국에는 젠지 상체는 제리의 턴까지 벌어졌거든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는 그냥 다 같이 무너지면서 제리 캐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가 돼서 4세트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립 그래서 드래곤이 결국에는 핵심이 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전 경기들에서는 리브 샌드박스가 오브젝트를 잘 챙겼었는데 초반에 이번 경기는 젠지가 드래곤을 차곡차곡 잘 쌓아왔는데요. 두 번째 드래곤을 앞두고는 한타가 크게 네. 일어났잖아요. 바텀에서 이렇게 노리는 과정에서 이미 레넥톤이 탑에 탈복귀를 하고 있었고요. 넘어가서 고양이 잡아라 했는데 뒤에 시비르가 있어서 타고 여기서 일단 복귀가 소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레넥톤이 이미 이렇게 탈을 탔기 때문에 아트록스가 먼저 그냥 걸어서 합류를 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경기 도브 선수가 레넥톤을 보여줬던 표현인데 플레이인데 이거를 젠지가 욕을 해주다 보니까 숫자에서도 변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젠지가 이번 세트 때는 확실히 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란 선수도 좋은 라인전을 하는 와중에 내려왔고 그러는 와중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넥톤이 뒤늦게 도착했지만 정말로 뒤늦었고 제리 같은 경우에도 2로 넘어가고 전멸에 졌을 때는 쿨이었거든요. 그걸 또 피너스적 과감하게 앞전멸로 끊어내면서 정말로 대승을 젠지가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금 일방적으로 흘러가면서 초반에 리브 샌드박스에게 좀 힘들었던 흐름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날카롭게 시비르를 잘 잡고 역습각을 노렸지만 거꾸로 다 쓸렸죠. 그렇죠. 와 이니시는 역시 리브 샌드박스답게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크로코 선수에게 칭찬하고 싶은데 분신을 쓰고 1호 접근한 다음에 딥무빙 한번 치면서 전멸로 이러니까 룰러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됐는데 여기서 인원적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컨디션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먹어놓은 용스택 우리가 이제부터 차곡차곡 쌓으면 된다가 아니라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갔던 제리가 한 번에 전사하게 됐고 나머지 근접 챔피언들이 사실은 유미 끼고 있는 아트록스 그 뒤에 아지르 사실은 그 컨디션 유지한 상태로 정면 한타를 붙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는데 이미 제리가 전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젠지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젠지 입장에서 좀 여러모로 뜻깊은 그런 결승 진출 개인들과 관련된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젠지 쉽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결승 티켓을 먼저 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POG 확인해 보시죠. 아, 오. 도란의 아트록스 진짜 든든했죠. 그렇죠. 오늘 탑에서 도란 선수가 벌어준 게 젠지 입장에서도 이제 제리턴까지 이어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번 경기는 한타 때도 엄청 빠르게 합류하면서 좋은 그렇죠. 활약 보여줬습니다. 네, 결국 포인트를 팀적으로 오브젝트의 힘을 실어주는 대로 젠지가 좀 피드백이 이제 잘 됐었던 것 같고 그거를 상체 쪽에서도 템포를 잘 맞춰주면서 젠지가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좀 일방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진짜 뭐 피오라 잭스 이렇게 뭐 완전 칼이 아니라 4.5 네. 막 국밥 챔피언이 아트록스도 한타에서 좋은 픽인데도 라인전에서 계속 벌어주는 모습이 오늘 젠지가 힘이 있었다 상체 쪽에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미드를 든든하게 지켜준 빠르게 가져간 아리픽의 의미를 보여준 초비 선수의 플레이도 있었고요. 팀적으로 언제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젠지 팀에서는 너무너무 뜻깊은 그런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브 샌드박스!